진짜 오늘 TV. 안녕하세요, 황정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사대문의 마지막 투자 축으로 집중되고 있는 곳이죠. 높은 투자 가치와 희소 가치를 자랑하는 더솔라고 세운입니다. 뒤에 보시는 홍보관에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기 전에 방역과 위생이 중요한 만큼 발열 체크와 소독 먼저 해야겠죠? 오늘 더 솔라고 세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 솔라고 세운, 뭔가 이름만 들어도 클래식하면서 세련되기도 하고 어떤 곳인가요? 네, 먼저 모형도를 보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 솔라고 세운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사가에 위치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6-2-24구역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2867.4제곱미터, 지하 5층에서부터 지상 14층까지 한기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 3층에서 지상 14층까지는 생활숙박시설로서 559실이 확보되어 있고 1층과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20실 그리고 오피스 6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특히나 생활용 숙박시설이 559실이나 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혹시 다양한 부대시설 가지고 있나요? 요즘에는 멀리 가시지 않아도 한 곳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멀티플렉스 공간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요. 저희 더 솔라고 세운도 한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상 1층과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실내 스크린 골프장과 락볼링장과 같은 스포츠 시설이 기본적으로 시공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층의 내부에는 웅장한 로비 라운지와 3층에는 조경시설, 그리고 옥상 부분을 보게 되시면 루프탑과 같은 옥상 조경을 기본적으로 시공해드려서 입주민의 커뮤니티 시설을 더욱더 고급스럽게 높여드렸습니다. 와, 루프탑까지 갖춰있으면 정말 입주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대문에 위치한 만큼 주변 환경 프리미엄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CBD라고 들어보셨나요? CBD면 Central Building... 모르겠는데요? CBD는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약자인데요. 번역을 하면 중심 업무지구라는 뜻입니다. 더 솔라고 세운은 CBD 중심 업무지구의 도보 권역으로서 명동과 청계천, 인사동 문화의 거리, 동대문 패션타운, 그리고 남산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행정과 비즈니스, 쇼핑과 관광, 생활 인프라까지 멀리 가지 않으셔도 누리실 수 있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인프라가 대단한데요. 근데 교육이나 혹시 의료, 이런 인프라도 가지고 있을까요? 교육 인프라 또한 매우 풍부한데요. 승희초등학교와 리라초등학교 같은 유명 초등학교와 동국대학교가 인접해 있고요. 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의료시설도 매우 중요한데요. 서울백병원과 국립의료원, 강북삼성병원 등이 가깝기 때문에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의료와 교육까지 정말 최적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교통까지 완벽한가요? 맞습니다. 이곳은 바로 쿼드러플 역세권인데요. 아, 쿼드러플이요? 오, 쿼드러플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네, 우리가 더블 역세권, 네. 트리플 역세권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네. 네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은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저희 더 솔라고 세운은 걸어서 5분에서 10분 이내에 무려 4개의 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을지로 3가역은 1,150m 거리로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이고요. 명동역은 4호선, 을지로 4가역은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입니다. 더 솔라고 세운에서 가장 가까운 충무로역은 200m 이내의 거리로 3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으로서 사통팔달의 지하철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교통도 완벽하고 생활 인프라나 여러 가지가 정말 완벽한데 이렇게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 호재까지 있다면서요? 사실 이곳 세운지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대문안 마지막 정비 사업지입니다. 따라서 희소성 및 투자 가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말 살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인 가구들이 재미있게 편리하게 정말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살기에도 좋지만 수익성도 중요하잖아요. 덧솔라고 세우는 그야말로 멀티 수익형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광화문과 종로, 명동 등 중심 업무 지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2018년 서울시 열린데이터 기준 종로구 중구에만 약 65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규모 자영업자와 상업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주거형 임대 수익을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직장인의 월 평균 소득이 358만 원이래요. 중구가 407만 원으로 1위, 그리고 종로구가 403만 원으로 2위에 포진해 있을 만큼 소득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유 숙박 운영으로 365일 장단기 임대 수익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대문 안 마지막 중심지 투자 축이라고 했군요. 그러면 이 지금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더 솔라고 세운의 프리미엄 6가지 총정리 부탁드릴게요. 저희 더 솔라고 세운은 사대문 안 마지막 정비 사업인 세운지구 재개발을 통한 미래 가치를 품고 있고요. 지하철 2, 3, 4, 5호선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동, 동대문, 남산 등 국내외 900만의 쇼핑 관광 수요 공간과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소형 생활 공간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 종로를 잇는 중심 업무 지구로서 65만 명의 비즈니스 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호텔에서부터 공유 숙박까지 그리고 실거주를 포함하여 복합형 임대 수익 공간을 자랑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솔라고 세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청약 조건 어떻게 되나요? 더 솔라고 세운은 주택법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굉장히 청약 자격 조건이 간편합니다. 방문 예약을 통해 홍보관을 내방해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호실을 지정하신 후에 전체 분양가의 10% 금액을 준비해 오셔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더 솔라고 세운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대문 안 마지막 정비 사업이자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편리한 생활 라이프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기 좋고 접근성 좋고 투자하기 좋은 곳 더 솔라고 세운. 많은 분들이 도전하셔서 좋은 기회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TV